청결리로 시작해놔놓고 진도가 박수 안 나가는데 이게 그만큼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법력을 실어주는 것이 이 내용들인데 다시 지난번에도 여러모로 그 강조를 드리는데 집에서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이거는 계산할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정멸보궁이 저기에 있다 대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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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아니고 정멸보궁에서 대봉이 생기지는 위치에 전부 다 계산을 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이런 계산에 의해 가지고 대공이 생겨졌고 이 대공에서 어떻게 다시 우주에 팽창을 하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소상한 거를 공부를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검정작업까지를 마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해주고 있는 거는 공식상으로 내가 대충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전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법에 책에 소상하게 다 나와 있어요. 있으나 볼 줄로 몰라가지고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또 보살도 기초교리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발췌를 해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으면은 지난 시간에 삼합의 정멸복궁과 육합의 정명궁 계산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끝을 냈는데 오늘 그 점을 마저 하도록 합시다. 처음 오시는 보살님은 먼저 공부하신 사람들로부터 교재를 얻어가지고 집에서 그걸 좀 봐야 소상하게 알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놔놓고 합시다. 삼합 육합, 구합, 십이합. 육합의 삼합, 육합의 육합. 육합의 구합, 육합의 십이합, 항상 삼합과 육합은 육육의 변화를 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육계의 변화를 하고 배웠는데 이 계산 방법을 전부 다들 하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강의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림으로써 여 삼합과 육합의 삼합 이거 계산되는 법 하나 하면 나머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책 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삼합은 정멸보궁의 변화라고 여러분들 배웠지 않습니까? 육합의 삼합은 정명궁의 변화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 유인물 80페이지 표 3을 보세요.
개, 본체, 용체. 개의 1-1-6, 1-2-6, 1-3-6, 1-4-6, 1-5-6, 1-6-6.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 이때의 개에 이런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1-1-6이라고 하는 거네. 이런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다음 6은 6개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6개 육계의 변화의 첫 번째가 육계의 변화 첫 번째 해가 본체 용체로 이제 나눴는데 본체 용체로 나눴는데 1-1-6개 변화에서는 항상 거기에 뭐 내용의 진행 내용이라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항상 움직이는 것은 여섯 뿌리 진공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섯 뿌리 진공. 이 여섯 뿌리 진공은 플러스 마이너스 12이다. 음량을 분리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2다 여섯 뿌리. 이 플러스 마이너스 12 중에 마이너스 6은 플러스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6 아닙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6은 본체로 자리를 하고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 플러스 3으로 나눠져가지고 플러스 3은 본체와 합일이 되고 플러스 3은 본체와 합일이 되고 플러스 3이 삼합을 한다. 삼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삼합을 하면 삼삼은 구 아닙니까? 플러스 구가 나온다. 이게 삼합이. 플러스 구가 나오는데 이 플러스 구를 나눠야 돼. 나눠야 되는 것은 모든 우주 진화의 법칙이 여러분들이 이양 이름의 법칙을 배웠어. 이양 이름의 법칙이 적용이 될 때는 팽창기 우주가 시작이 될 때 전체가 이양 이름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때다. 이때가 이양 일음의 일음의 법칙이 적용이 될 때, 그가 팽창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양이라 그러는 것 같으면, 플러스 3을 이양 이름의 법칙에 의해서 나누게 되게 되면, 플러스 3은 본체의 몫이 되고, 이게 일음의 본체가 음에 해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음의 여섯 뿌리 진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러스 3은 본체 음에 플러스가 되고 1음에
됩니까? 이보자. 다음에 플러스 3을 빼고 나면은 플러스 6은 이양의 몫이 된다. 이양의 몫이 되는 것이 영체다. 플러스 6이 영체다. 이 설명 확실히 아시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2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6은 본체로서 자리를 하고 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도 본체에 합류가 되고 플러스 3이 삼합을 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플러스 9가 나왔는데 9의 목도 이양 이름의 법칙이 이래가지고 이름의 몫이 플러스 3이고 양의 몫이 플러스 6이다. 이 계산법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로 1-2의 6배도 마찬가지 1-4-6배도 마찬가지 본체는 이게 마이너스인데 뭐 교재가 이긴데 교재에 그 플러스 낸 데가 있으니까 그냥 6으로 돼야 되겠지 응? 가로 앞에 플러스 키워 있어 어디에서요? 가로 앞에 어디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아, 본체 앞에 여기 다 플러스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 예, 예, 예. 되어 있는데 이 6개의 변화를 하는데 6개의 변화 중에 세 번째까지 본체의 합이 플러스 마이너스 36이야 본체의 합이 그렇죠? 6, 6이니까 12, 12, 12 36이 플러스 마이너스 36이 36에 맨 처음에 여섯 뿌리 진공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변화를 주관하고 마지막에 여기 와라 했다 이 말. 변화를 주관하고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이 본체에 여기 본체에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합일이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48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48이 정멸복궁에서 정멸궁으로 분출된 양이다. 정멸복궁의 변화는 확실하나 삼합으로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변화는 확실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48공은 밑으로 분출한 양입니다. 그러면 그 분출한 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48이 맞는가 틀리는가는 그 삼합 6개표의 음의 삼합 6개표를 보세요. 음의 삼합 6개표 용체의 삼합 6개 말고 본체의 삼합 6개 조금 더 어? 거기에 보면은
정명궁의 핵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48공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48공구다 이 말이. 그 48공구다. 플러스 마이너스 48공구.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요 플러스 마이너스 12공구 플러스 마이너스 12공구인데 이 계산에서 그 다음에 표 3의 설명 81페이지를 보세요. 표 3의 1-1-6개에서 1-3-6개의 본체의록 플러스 마이너스 36공우는 정멸부공에서 분출된 정명궁의 목으로서 정명궁이 핵이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기 저 본체가 만들어지기는 정멸부공에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 아시겠습니까? 분출이 돼. 정멸본궁에 분출된 정명궁의 몫으로 표3의 본체에 난 맨 아래쪽 플러스 마이너스 36공우에서 요거를 얘기로 합니다. 빠져나와 12공우가 빠져나와 합하여져 플러스 마이너스 48공우를 이룬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48공우는 음양 합일로 하면은 몇 공우가 됩니까? 음양 합일로 하면 24 공우이지 않습니까? 항상 단위가 공우입니다. 공우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어? 24 공우로서 정멸복궁에서 분출된 정명궁 법신불 가정의 본체가 된다. 정명궁의 본체가 된다. 정명궁 자체의 본체가 된다. 24공우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24공우는 음에 의해서 뿌리 진공이 24공우가 된 거예요. 본체 전부 다 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런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음의 여섯 뿌리 진공 24공과 정명궁으로 자리를 했다. 이 단계를 법신불궁의 가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12가 빠져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4-6개에서 1-6-6개의 본체의 플러스 마이너스 30공 중 플러스 마이너스 15공우는 정멸보공으로부터 비롯된 여섯 뿌리의 6공우로서 정멸보공 분출분과 합하여지고 이 분출분이 이기지 않습니까? 어? 이게 정멸보공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분출된 분출분이 합하여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5공우는 12공우는 정명궁 6합의 6합으로 넘어가는 시합공우 6공우가 됩니다. 요거 빠져나갔죠? 어? 빠져나간 거는 찍읍시다. 요래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4-6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12공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2공우는 6합의 6합으로 넘어가는 시합공우 6공우가 된다. 이게 6합의 3합이라고 안 했습니까? 3합과 6합의 3합. 어? 다음에 6합의 6합으로 넘어가는 시합공우다. 시합공우. 시종자다 이 말이. 아시겠습니까? 어? 시종자가 되는 6공우가 플러스 마이너스 12. 공우는 시합공우로 넘어가고 육합에 육합으로 넘어가고 이 넘어가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가 또 너무 아팠다. 너무 아프고 난 뒤 치위 공구가 하나 딱 남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2 공구가. 그렇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12 공구가 음양 합일 6 공구지 않습니까? 여기 음에 6번이지 뭐야 이 말이에요. 이 6 공구는 용체에 몫이 되고 법신불궁의 용체의 목이다. 다음에 그 4번에 표 3의 용체 플러스 마이너스 36공우죠. 이 전부 다 36공우거든. 플러스 36공우라. 36공우 중 플러스 마이너스 12공우는 정멸복공으로부터 비롯된 6뿌리, 아니다. 플러스 12공우가 되어 정명궁 6합의 6합으로 이전되는 바탕수 플러스 마이너스 12공우가 된다. 이 중에서, 이 36공우지 않습니까? 어? 플러스 36공우에서 플러스 12공우는 빼주라. 여기서 12공우를 빼면은 이 12공우를 와 빼야 되느냐. 플러스 12공우는 6합의 6합 또 이게 정명궁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바뀔 뿐이지. 알겠습니까? 6합의 6합의 이런 정명궁에 바깥에 바탕이 되고 12공우가 12공우가 알겠습니까? 그럼 12공우가 빠져나가 버리면 플러스 24공우가 안 남습니까? 24공우가 음양합일로 하면은 12공우가 되지 않습니까? 12공우가 용체의 몫으로 남는다. 그러면 용체의 몫으로 남은 게, 용체의 남은 게 뭐냐면, 저 버치에서 마이너스 6뿌리 진공에서, 어? 6공우가 남아. 6공우가 남아. 플러스 12공우에서 12공우가 남는다. 이것이 법신불 가정의 용체다. 이게 작용 때문에 6뿌리 진공 6공우하고 알겠습니까? 아, 음의 6뿌리 진공 6공우하고 양의 6뿌리 진공 12공우가 법신불궁의 가정 3합에서 6합의 3합까지 계산한 용체다 이 말. 용체. 알겠어요? 본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48, 24공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신불궁의 가정을 정리를 하면은 이거 좀 닦았어. 저건 나. 너무 빨리빨리 나간다. 삼합에서 육합의 삼합이, 삼합에서, 첫 삼합에서 육합의 삼합 가정이 육합의 삼합 가정이 정명궁에 정명궁에 법신불궁의 가정이 된다.
삼합과 육합 삼합의 가정이 정명국 법신불통의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이 계산법에서는 정멸법은 나오질 않습니다. 전체 정멸법은 분출부는 나오더라도 계산상으로. 알겠습니까? 이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게 저 삼합 육계표에 음의 삼합 육계표 보세요. 음의 삼합 육계표가 나오고 양의 삼합 육계표가 정멸복음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정멸복음 본체 삼합의 삼합 육계 조문표에서 1-1, 1-2, 1-3은 정멸복음의 삼합과 육합과 구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삼합과 육합과 궁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6공으로서 고착이 되었다.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 정멸복음은 그 삼합 육계표에 나타나와 있는 삼합 육합 구합 이것이 1-1, 1-2, 1-3이다. 삼합 육계 조문표에 여기에 구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6공으로서 구합으로서 정멸복음은 끝을 냈는데 나머지 12합은 언제 12합이 완성이 되느냐? 우주가 생기지고 난 뒤에, 현존 우주가 생기지고 난 뒤에, 모든 부처님들이, 우주 공간 속에 계시다가, 부처님의 소임을 다 마치고, 인간들 중에도 부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소임을 다 마치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근위에 힘입어 가지고 진성공으로 끌어들여져 가지고 서로 박치기 함으로써 양의 진성강과 진명강은 대공 속에 남고 음의 진성강과 진명강이 정멸복음과 합일이 된다고 여러분들 배워졌죠. 정확합니까? 그 합일이 다 됐을 때 12합이 완성이 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6 이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72 음량합을 36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다. 정멸복음은 육합의 구합에서 끝이 났다. 그것이 정멸복음 본체의 삼합 육계 조금표에 그대로 나타나가 있습니다. 라고 이것은 정멸복음에서 분출된 정명국의 본체가 되어있다. 분출이 되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전체는 정명국의 계산이 됩니다. 정명국의 계산. 즉 정명국의 육합의 삼합하고 정멸복음 삼합 분출되고 육합의 삼합까지 계산표가 이 계산표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정멸복음은 육합의 구합으로서 수도비었다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표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 여기에 본체에 두 군데로 나눠져가지고, 플러스 3, 플러스 3, 5배로 치기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플러스 3, 플러스 3, 5배로 치기가지고. 이거는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 3 플러스 3. 이게 무엇이냐? 이거를 파탕수라고 해요. 파탕수. 아까 육합에 육합으로 넘어가는 용체에서 파탕수 플러스 12공고 나왔잖아. 작용을 하면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냐? 이것은 정멸복응이지 않습니까? 정멸복응에서 대공으로 분출이 된다고 안 했습니까? 어? 분출이 될 때 요 양옆이 전부 다 암흑물질이지 않습니까? 암흑물질하고 서로 만들어진 이 바탕수가 프라마이나 12공원 이 바탕수를 얘기합니다. 이 바탕수는 하신물궁의 과제인가? 이 바탕수는 네, 남주 음성입니다. 흡수가 되는데 이 육합의 구합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정멸복응이 끝이 난다 했습니까? 1차 변화에 어? 이것을 받아가지고 육합의 구합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육합의 구합이 시작이 될 때 이것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어디로 사라지느냐? 정명궁의 몫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605가 되고 플러스 605는 정명궁의 몫으로 빠지고 정확합니다. 빠지는 거. 알겠습니까? 어? 이 바탕수는 이 바탕수는 정멸복응에서 대공으로 분출될 때까지의 바탕수다. 분출이 돼가지고 블랙홀이 만들어졌는데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다섯 기초원소가 만들어질 때 요 바깥에 바탕이 생기지는 이것이 아까 육합에 육합으로 넘어간 플러스 12공원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좀 어리벙벙할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계산해. 분출하는 이 바탕까지 12공으로 프라마이너 12공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정명궁하고 지명궁에서는 갈라서 6공원 6공원씩 갈라간다. 그때는 갈라갈 때는 이 분출이 끝이 나빼입니다. 6합에 구합했어. 알겠습니다. 어? 이 바탕수가 이렇다. 다음에 이 바탕수는 정멸복응에서 대공으로 분출될 때 바탕수라서 이렇는데 다음에 이 삼합 육계 계산법에 또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명궁 스스로의 바탕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육합에 육합에 가서는 정명궁과 진명궁 바탕수가 딱 더블로 됩니다. 더블로. 바탕수가 뭡니까? 바탕수가 뭡니까? 원의 세계 단계. 정명궁이 회전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이거를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이 바탕수가 원의 세계 단계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천궁화원으로 끌어여야 천궁 안에서 다섯 기초원소로 만들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삼합 육합의 삼합까지만 조금으로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나머지 이 계산의 실상의 법에 서상하게 깨어같이 이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수학 좋아하는 과학자들 이거 공부해야 돼.
뭐로 대단함으로 한 칠판을 전부 다 평면 수학으로 길이 가지고 도출을 해내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해낸다 이 말이에요. 좌표수를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육합의 육합, 육합의 구합, 정렬복음도 끝이 냈는데 이때 정명공도 일단 중성자 태양으로 태어나 육합의 구합에서 정명공이 중성자 태양으로 탄생을 했다가 개천이 되고 난 뒤에는 이것이 폭발로 해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데, 초기 태양성 생길 때는 폭발로 안 합니다. 생긴 그대로 태양이 되는데, 그 태양에서, 육합의 구합의 태양에서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육합의 구합에서. 태양이 탄생을 했으니까 태양이 이제 핵의 붕괴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핵의 붕괴가 10억 년간 해가지고 대공 바깥으로 분출나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남주 진명궁도 똑같은 역할로 하게 되는데 진명궁에서 또 막 분출로 했을 때 정명궁 분출물과 진명궁 분출물이 만나지가지고 복합원소로 만들어지기 시작. 수소, 흙, 막 이런 거 사정없이 만들어내도록 이것이 계산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럼 뭐, 그저 뭐 땅이 생기고, 흙이 생기고, 바위가 생기고, 뭐 아니다 말입니다. 계산 정확하게 이거 하나만 먼저 대해줬습니다. 이래가지고, 육합의 구합, 육합의 12합, 육합에서 육합의 12합까지, 정명궁은 정명궁대로 요거 지웠어요. 나도 진명궁하고 육합에 또 합을 하게 되는데 알겠습니까? 육합에 정명궁은 육합에 진명궁과 나중에 작용을 하는데 이때 팔팔의 작용을 합니다. 팔계의 작용을 합니다. 팔계의 작용. 이리 작용을 해가지고 최종 계산이 된 것이 여러분들이 된 그 유인물론화전 P112페이지 보세요. P112페이지 받았습니까? 예. 동글베이 안에 동글베이가 이 36궁 개천 이전에 만들어진 36궁입니다. 예. 36궁 오른쪽 회전으로 들어오는 육합 구합 삼합 정렬복음에서 요거 대공만입니다. 대공만이라 법공 외곽에서 분출된 대공 안에 36경계가 생긴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대공 안에 이것이 정명궁이고 이것이 진명궁이다. 이때까지 공수 계산을 정확하게 아까
육합의 삼합 하나만 했는데 삼합과 육합의 삼합 하나만 했는데 육합과 육합의 육합 구합과 육합의 구합 정맹궁은 12야까지를 다 갑니다. 육합의 구합에서 중성자 태양으로 태어난다 안 했습니까? 분출로 하게 되거든. 분출하는 양까지 계산이 다 나온다. 알겠어요? 이 양까지 계산이 다 나왔기 때문에 36궁이 나오고 36궁의 바탕수가 이것이 플러스 12궁이요. 여기 브라마이라 12궁이요. 합계 24궁이다. 36궁이 36궁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요거 합하면 바탕수하고 합하면은 60이 안 됩니까? 60이 뭡니까? 여섯 뿌리의 1차 완성이다. 열의 단계. 이 자체가 먼저 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 공수 계산에 의해 가지고 개로서 환산을 해놨거든 지금. 어? 공우는 1괴는 1괴는 구공우를 얘기하고 1괴는 구공우를 얘기하고 어? 4괴 같으면은 36공우 4괴 같으면 36공우 두 개가 합해가지고 72공우 72공우가 정명궁 하신불궁 가정을 거쳤을 때에 정명궁이 72공우를 지닌다 그러는 게 그 111페이지 보세요. 정명궁의 황금태양이 72공우 또 개천이전 36대공 36공우 36공우의 바탕수 24공우 진명궁 본체 36공우 용체 36공우 이것들은 이 공우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한 계산법에 의해 가지고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공우가 알겠습니까? 이보사 예. 아시겠는가? 한번 다시 복습 안 하면 확실히 모르겠어.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지금 개의 1-1, 1-2, 이거는 삼성궁 10승을 그 이야기 하십니까? 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까 1-1, 1-1-6개, 1-2-6개의 하나는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섯은 6개의 변화를 얘기로 하는 것이고 아니 1-1, 1-2 앞에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1-2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에 1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뒤에 끝머리 6은 6개의 변화 6개의 변화 첫 번을 했을 때는 중간에 1이 되고 어? 네, 네, 네. 6개의 변화를 두 번째 했을 때 아, 네, 네, 네. 2가 되고 3이 되고 아, 네, 네. 여섯 번 변화를 한다고 설명해 네, 네, 네. 네? 네, 네. 이러한 계산법에 의해 가지고 이 계산법 전체를 내가 다 설명 못한다는 겁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실상의 법에 그대로 대가 있으니까 최종 도출된 것이 그 표십의 내용 정리를 다시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해가 황금태양 72공무 정명궁 황금태양이 72공무 진명궁 본체가 36공무 용체가 36공무고 개천이전 대공의 36, 대공 바탕이 36공우고 여기 36공우다.
어디 갔노? 36. 이 대공이 어 36공 35다. 이 바탕이 12공하고 12공 합해 24공이다. 합하니까 60이 되더라. 60이 되는 게 6 곱하기 10으로서 6의 완성수. 6번이 완성수. 1차 검정이 되는 게 1차 검정이. 그 공수 계산이 맞아 떨어졌다. 알겠습니다. 완성수 10이라 이러면 주목구 심수에 나온 게 아니고 철두철미한 계산에 나왔다는 거죠. 그렇지. 철두철미한 계산에 이해가. 지금 수학보다도 더 정밀한데. 아까 그 바탕수 계산하는 것까지 못 봤어요. 김재민 강의하시는 주된 내용이 뭐, 우주간에 뭐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게 멋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공식에 대해서 근거를 지금 설명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우주 창조의 법칙을 계산으로 입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알겠어요? 네. 언제 창조주 하나님 부처님이 이리 만들었고 이리 만들었고 아 신심 있는 사람 듣고는 아는데 학자들이 들을 대로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제가 볼 때 그 근거를 대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계산해가 엉터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치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학자들이 좋아하는데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거 전부 다 제시를 다 해놔놨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건 모르잖아요. 신심이죠. 그 발견하고 벽에 부닥치고 있으면 정신들 바짝 차리고 여기 공부하라고 책에도 그만큼 써놨나. 한인과는 직접 지어요. 한인과로 하든 정식으로 공부해가지고 학문 완성 시기라 해. 학문 완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36궁 안에 정명궁과 진명궁이 드러난 그 계산상으로 다 밝혀놨다 이 말이. 아시겠습니까? 이 계산에 이익이 있는 사람 얘기해라. 이걸 이제 계산이 복잡하니까 개로서 환산을 해가지고 그 다 해놨다. 몇 개, 몇 개, 몇 개. 이해를 하겠어요? 예, 기본을 알려줬으니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공부를 응용해야 대입해가 풀어보라 그 말씀 아닌데 시간 안 나왔습니까? 전부 다 풀어놨으니까 확인해가지고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지문만 이어라 이 말이에요. 예. 예. 계산까지 참고서명기로 가입공부명기로 쫙 다 해놔놨으니까. 표 1하고 표 2하고 그 표 3까지는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표 4부터 이제 표 10까지는 이제 저희들 계산하고 그거 다 계산 다 해놨으니까 공부만 하면 돼. 네. 표 10까지 어.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개천이 이전에 36고 빅뱅으로 해가지고 거짓말로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학자라 가는 것들이 빅뱅 해가지고 잠시 동안에 중성자 생기고 뭐 생기고 엄청난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바보들을 다 만들어 놔놨다. 이게 지상에 있는 인간들은. 그게 어째 학자고 마군이지. 그것 때문에 이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상세하게. 네, 이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36궁이 만들어졌고 정명궁이 만들어졌고 진명궁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정명궁, 진명궁에서 어떻게 다섯 기초원소가 만들어지고 복합원소가 만들어져서 흙이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지고 수소가 만들어지고 복합원소가 다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우주가 태어난 지 100억 년 전에 100억 년 기간 동안에 이 작업이 다들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빅뱅의 허구를 밝히시는 개천이 되네 형성된 걸 제시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계산까지 다 해가지고 해놔놨는데 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이치대로 그대로 해놔놨는 거예요. 답답하면 분명히 빅뱅이라는 물건 문제가 아니라 별로 없대. 아닌데 없대. 그게 답답하지.
그래서 공부하러 오는 여러분들은 이걸 하게 되게 되면 엄청난 법력이 생긴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어? 엄청난 지인데 힘이 생기는 걸 와 공부를 안 해. 집에 가가 이 방에 한번 들고 잘 말해. 이거 되는 게 아니다. 자네 인간 100년만 살다 갈 건가? 실생활에 응용할 때가 있으면 매일매일 듣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래서 자네가 맨날 내가 좀 뭐라 그러고 하는 편이야. 우주간에 어? 몇 백억 년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가야 되는 힘을 길러주는 거로 현세의 삶, 그거 쨈매한 그거 눈앞에 피는 돈, 그게 혈안이 돼가지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네가 자네도 큰 부자가 한번 돼봐야 될 거 아닌가? 천상이 천왕도 돼봐야 될 거 아닌가? 눈앞에 있는 돈, 그게 쪼달려가지고 다니다 육신 벗고 난 뒤에 남들과 같이 지옥에 빠지고 괴로워나 태어나고 해가 좋겠어요? 이 우주간 진화에, 험난한 진화에 여러분들이 우주의 전체 주인이 되라고 주인이 되는 힘을 길러주는 공부들이 이런 부처님 진리 중에서라도 상진리에 해당해. 최고의 진리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책에 다 해놔서 공부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내가 혈압을 올려 샀어요. 혈압을 올려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가까운 질문하는 그 좁은 시야를 나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련이 돼서 괜찮은데 인터넷 공부하는 커플이라고 안에 인터넷 공부하는 사람들,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요즘 인터넷에 공부 쭉쭉쭉쭉 하고 있어요. 그건 그때 기울어. 인간들 중에서라도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 거야. 천상에서 내려온 분들도 있고, 천상의 대보살들도 이 공부를 해야 돼. 부처님들도 다 같은 부처가 아니야. 부처님들도 이 공부해야 돼. 우주의 근본 이치를 가르쳐. 지금 이런 바른말 할 때는 내가 톤이 좀 커집니다. 그걸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시고.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막 겁나다 가는 사람들. 그 사람 지 스스로가 마성이 꽉 차가지고 겁나다 하고. 내가 아무리 과음을 빽빽 찔러도 야 선생님 빡내겠다. 그 다음에 살살 하면은 살살 강의로 하면 아이고 선생님 어디 아픕니까? 아이고 선생님 기가 다 빠지고 이러지면요 나 아무 전화가 오고 이란다. 다음에 강의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 112페이지에 벌써 개천이 전에 우주 탄생 이전에, 우주 탄생 이전입니다. 탄생 이전에 36궁이 생겨졌고, 정명궁이 생겨졌고, 진명궁이 생겨졌다. 개천 이전에 이미 생겨져가지고. 정명궁에서 만드는 것은 다섯 기초원소가 주요. 진명궁은 복합원소. 만드는 것이 주였다. 복합원소가 만들어지자마자 물질이 탄생을 한다. 물질. 이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또 뭐 이거 계산돼가지고 연점 올리다 보니 시간 또 다가보는데
이것을 머릿속에 엮고, 어? 전부 다 정명궁, 진명궁이 그냥 있다, 있다, 내 오줌의 건든거리 있다, 비해주도 안 하고 있다, 있다, 맨날 있다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있다 먹으라! 진리를 드러낸 게 이 설명들입니다. 여기서 혼자 올 게 있으면 항의해라! 얼마든지 상대해줬구만. 노벨 물리학상! 전부 다 받은 학자들 다 와도 상대해 줄 용의가 있다. 그 겁등거리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워주고 배우시기로 했는데 우주 탄생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계산법에 의해가지고 그냥 있다 있다 아니고 어? 맥공우가 내려와가지고 어찌 변화를 하고 맥공우가 어찌 내려와가지고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나온 계산한 표가 이 36공에 정명공과 진명공 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과학 좀 더 지른 시간이 있습니다. 요거 좀 지우세요. 그러면 우주 탄생 이전에 36궁 정명궁과 진명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응? 전체 계산되는 방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인데 이 계산은 이렇게 그냥 있다 있다 말고 아 이거 정확한 계산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나왔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식. 응? 인식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명궁과 진명궁을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어? 네. 요 36궁이 만들어지고 정명궁이 만들어지고 진명궁이 만들어졌는데 작용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섯 기초원소가 나왔고 어? 어떻게 어떻게 변화를 해가지고 복합원소가 나와가지고 H2O 물이 생기지고 어? 수소가 생기지가지고 수소로 날아가는 기력이라고 부처님들 그런 게 전부 다 생기지가지고 흙이 생기지고 돌이 생기지고 어? 개천이 이전에서는 인간 안 생겨. 그래, 개천이 이전에 진명궁이 생겨졌을 때 물질이 만들어질 때를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으로 비유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게 묘범연화경 제23불경 보살품이다. 상불경 보살품도 문자에 맞게 달리고 하는 자들은 이런 걸 모른다. 진민궁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상불경 보살품 설법을 하는데 글자 한자 한자에 엄청난 내용을 심어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거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이 설명도 열을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의인화한 것이 묘범연화경 제20 상불경 보살품 나는 이런 거로 처음부터 우주관 전체 비밀을 알고 난 뒤에 묘범연화경을 봤을 때 글자 한자 한자가 금빛 한금등등 빛이 돼가지고 확 빛나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정명궁과 진명궁에 대해서 36궁 내에서
작용을 어떻게 해가지고 6합에 12합에서 36궁 만들고, 어? 복합원소를 만들고 다 했느냐 하는 것을 소상하게 공부를 해. 아시겠어요? 요새 빅뱅 소리 잘 안 하대, 학자들. 실상에 뭐 조금이라도 꺼거질거리고 본자 하면은 학자로서 부끄러움을 느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도 개천 이전입니다. 네. 우주 탄생 이전입니다. 네. 어? 우주 탄생 이전에 정명궁과 진명궁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아, 삼합과 육합의 삼합, 삼합에서, 삼합에서 육합의 육합까지를 다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렇게 공화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만들어지가지고. 어? 복합원소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아, 마지막에 정명궁이 물질분출을 다 하고, 펑! 터졌을 때를 개천이라고 한다. 하늘이 열렸다고 한다. 우주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 요거하고 오늘 정명궁까지를 다 하고 넘어갈라 했는데, 열정 모르겠고. 그렇다고 듣는 사람들은 또 엉엉엉해지고. 그래서 실상의 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 최고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무기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저, 그 끄세요. 그거 한마디 더 하죠.